때문에 미끄러지기 쉬우니 그 팬들 조작이나 급제 등은 절대 금물임을 꼭 명심하십시오. 제보자는 25톤 화물차 운전자입니다. 이날은 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중인데요. 그런데 이때 2차로에 가던 또 다른 대형 차량 한 대가 차로를 바꿔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제보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역부족입니다. 중앙분리대와 상대 차량 사이에 끼인 채 계속 밀려나던 제보자는 한참 후에야 멈출 수 있었는데요. 예. 이거 내리막길이었거든요. 짐도 실어졌고 화면상으로는 천천히 달리게 보이는데 그때 속도가 한 10km 이렇게 정도 나왔었거든요. 어이구. 빵빵거리면서 브레이크 밟았는데 제동하기엔 조금 늦었지. 아 진짜 이거 뭐 죽는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두 분 다 괜찮았나요? 사람이 멀쩡하게 갑자기 창문으로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나보고 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괜찮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나는 진짜 천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잘못 치갖고 그랬으면 뒤집어져갖고 막 계속 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 트럭은 소형차에 비해 사각지대가 넓고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무게중심이 치우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차선 변경 시에는 충분한 여유 공간 확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경기도 화성입니다. 저 위험한데요.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트럭과 부딪힌 후 2차 충돌까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 보니 아이고 아직 파편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딱 봐도 이제 사고가 날 것 같았어요. 덤프트럭이 거의 뭐 악셀을 뭐 그냥 풀로 밟고 내려오듯이 그냥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빗길이어서 그런지 그 트럭 자체가 제동거리가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경찰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교통정리가 자주 이루어진다는데요. 경찰이 일단 우선 달려왔거든요. 당황한 기색이 있고 일단 상황을 보고 바로 정리는 못하고 경찰관 자체도 되게 많이 놀래가지고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고가 워낙 크게 나다 보니까. 사고의 원인을 살펴볼까요? 신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진 신호네요. 네, 좌회전 차량은 멈춰야죠. 운전자가 제 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하면서 발생한 사고 같아 보이는데요. 또한 정지선을 지키면 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제보자입니다. 병원에 계신데요. 어떤 사연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때는 깜깜했죠. 괜히 여기서 내가 뭐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글쎄요. 짐작이 잘 안 가는데요. 숙주가 모든 사람은 S자로 돼야 되는데 사고 난 뒤로부터 일자로 돼 있어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나서 잘못됐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고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 원 안에 차량이 균형을 잃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딪힐 줄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차로를 바꿔봤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앞에 차량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서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사고가 시작이 된 거라 자기가 어떻게 사고 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저한테 와서 사고가 어떻게 났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고 에어백까지 터졌고 제보자는 허리와 목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피해도 상당했는데요. 사고 원인이 뭐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가해 차량 운전자는 그 졸은 것 같아요. 빗물에 의해서 미끄러져가지고. 터널은 한 번 사고가 나면 연속 충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물며 졸음 운전은 절대 안 될 말이겠죠. 터널 진입편에 감속원에 또 비가 온다면 가던 속도도 다시 보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야겠네요. 여기는 서울 은평구입니다. 제보자가 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아이고 네, 이 검정색 차량이 운전대를 틀면서 달리던 버스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 여기서 지금 유턴을 하려고 했나요? 잠든 순간 충돌이 일어나가지고요. 너무 저도 당황하고 그래서 경황이 없어가지고. 네, 버스에는 승객이 타고 있었을 텐데요. 다치신 계세요? 자칫하면 많은 이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 보이죠. 막 소리 지르시고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요, 뭐. 만약에 접촉이 안 나게 되더라도 버스 안에 승객들이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버스 전용 차로.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버스의 주행 신호 역시 확실했습니다. 최근 버스 전용 차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차로를 정확히 지키고 신호만 제대로 준수해도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제보자는 신호 대기 중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좀 혼잡해 보이죠. 자 이제 주행 신호가 떨어지고 앞에 있는 택시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거 뭐 왜 그래?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면서 길을 걷고 있던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